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동네 서점을 평생 교육의장으로 활용하는 우리 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독창적인 동네 책방의 특징이 평생 교육에 스며들면 주민들에게 다양성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이은주 사업팀장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은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동네 서점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심리적 접근성이 좀 높은데요. 시민들이 보다 쉽고 가깝고 편하게 프로그램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15개 자치구 20개 동네 서점이 선정되어서 올해 총 6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역사나 언어, 예술, 지역 사회같이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소규모의 동네 서점이다 보니 동네 서점이 지니는 특성이나 테마가 뚜렷하고요. 그러한 서점의 색깔이 좀 그대로 반영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책을 전문으로 하는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으로 만나는 철학이나 지구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전문 서점에서는 다양한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정치를 다루는 서점에서는 우리 사회 정치를 쉽고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은 동네 서점 대표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표지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러한 영역, 그러한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지금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당동에 있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인문학 투어, 그리고 마을 여행 후기를 글로 풀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서초구에 위치한 책방 오늘에서는 한강 작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는데요. 직접 독서 토론과 글쓰기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나의 하루나 꿈, 도시, 언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은 주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민간 영역과 같이 하려는 노력은 계속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도 동네 서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되게 매력적이고 단순히 도서를 파는 그런 이제 서점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다양성, 개방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과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민간 영역의 단체라든지 기관들과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 배움터라고 해서 지역의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제 동네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방 이런 곳들도 많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같이 연계해서 협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